여기서 보시면 이게 레이더 본체가 되고요.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GPS 수신기,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간 두 판이 안테나가 되겠습니다. 이번에 사용된 저주파는 300MHz, 우리가 보통 UHF라고 부르는 전파 대역인데요. 그 전파를 이용하면 땅속을 5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땅속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,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기존에는 카트 형태로 끌고 다니는 GPR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는데요. 그거는 길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저희는 드론의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험지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고요.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실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통신선 상하수도, 가스관, 또 최근에는 지역 난방을 위한 온수관들이 묻혀 있습니다. 그것들은 보통 한 2m 전후에 묻혀 있거든요. 그런 파이프들을 이제 그 깊이에 묻은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드론을 이용해서 그것을 찾는 시험을 한 것이고요. 지뢰를 찾을 수 있는지도 시험을 해서 이번에 찾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. 활성 단층의 존재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. 장마나 비로 인해서 유출된 지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지뢰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도 있고요. 대도시나 그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